귀여워요. 그 코코팝은 어때요? 퍼포먼스가 어떤 네. 퍼포먼스가 있을까? 좀 얘기 좀 해봐요. 얘기는 가만히 있지 말고. 네.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요? 혹시 얘기해요. 디오가 좀 얘기해봐요. 네, 디오가. 코코팝은? 퍼포먼스가 있는데 네. 코코팝에는 이제 드랍 부분이 있어요. 네? 춤추는. 네네네. 네. 이렇게 노래가 쭉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음악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멋있는 퍼포먼스를 아마 보여드리려고 지금. 이거 어떤 퍼포먼스냐고요? 그 멋있는 퍼포먼스가 보여드리려고 굉장한 이제 준비하는 겁니까? 네. 네. 굉장한 재치 있는 퍼포먼스. 아 요번 앨범의 컨셉은 재치고 재치예요. 재치. 키포인트가 재치예요. 이번에 재치 있었다. 더 재치군요. 더워가 아니라. 아 재치 떨어지더라지. 보고 싶다. 더 재치. 굉장한 퍼포먼스. 아 진짜로 딱 없어요. 뭐 이렇게 왜 무슨 춤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레게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나이든 사람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핑계가 자꾸 생각나거든요. 네, 뭐 이런 느낌의 그 박자. 네. 네. 칸 씨 어떤 춤인 것 같아요? 칸 씨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스스로들 인터뷰를 하는군요. 아 예, 죄송합니다.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. 코코밥은 근데 뭐 포인트 안무라고 하기보다 네. 이게 노래가 들어보면 굉장히 리듬이 되게 레게 사운드라서 네. 그냥 이런 바운스 같은 게 느껴지는 바운스가. 그런 노래예요. 내적 댄스 맞아요. 내적 댄스가 이렇게 느껴지는 노래인데 또 이제 막상 무대를 보면 되게 그거와는 다르게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. 네,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야. 뭐 네 재치 있게 한번 네. 네. 네.